의사 선생님, 우리 별이는 좀 어떻습니까? 왜요? 저 많이 안 좋나요? 하필 김치 국물에 중독되셨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. 아, 우리 딸이 김치 국물에! 이게 전부 다 김우빈 때문이야. 내가 절대 용서 안 해! 아, 이런... 유별 원장님! 아, 음? 아빠! 아저씨, 안 다치셨어요? 여긴 어디죠? 어디긴요, 별이 병원이죠. 아저씨, 왜 그러세요? 아저씨라고요? 내 이름이 아저씨인가요? 아빠, 왜 그래? 자꾸 장난치지 마!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. 난 누군가요? 기억상실증! 안 되네. 난 이 결혼은 반대세. 어머님, 저 현아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.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로 안 돼.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? 우리 우빈 씨가 뭐가 어때서? 나 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집 나갈 거야. 거기서! 사실 너희들은 친남매란다. 너희는 쌍둥이 남매야.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해서 우빈이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. 세상에, 그런 거짓말! 현아, 정신 차려! 현아야! 나 잡아봐라! 주연아는 왜 저러는 겁니까? 애인이 글쎄 친오빠였대요. 그래서 정신을 놨다는군요. 차렷! 응? 아니, 우빈이 쟤 또 왜 저러는 겁니까? 그 친오빠가 쟤라네요. 그래서 요구르트 중독자가 됐다고. 우빈아, 그만 마셔! 너 이미 많이 마셨어! 냅두세요! 사실 우리 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잘 사는 현아와 결혼하려고 한 거였는데 난 벌받은 거야. 별이 씨를 배신해서 하늘이 벌하신 거라고!